수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그분을 뽑지 않을까. 주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뽑겠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을 꼭 뽑아드리겠습니다. TV 토론 다들 보셨나요? 네, 아니, 당연히 봤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좀 네거티브 공세를 별로 하지 않고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후보자들의 신념들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사실 저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을 잘 체감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 토론에서는 또 역시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그 딱 양당 후보들에게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세 번 가지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대통령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제일 망한 선거라고 말들은 진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선거인 것 같아요. 이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토론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이 공약을 얘기할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뭐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후보 한 명이 좀 아쉬워서 알고는 말하는 겨? 진짜 알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아리백이 뭐죠? 탈원전이 너무 정치적 구호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 정권이 탈원전으로 욕을 먹고 있으니까 내가 탈원전을 취소해서 이걸로 어떻게든 대통령직을 먹겠다 이런 태도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보여줬던 아리백? 아리백이 뭐죠? 뭔데? 아니면 뭐 EU 텍스노미? 아니 EU 뭐라는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 알려주는 게 비매너다 이런 태도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하고요. 이제 아리백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고, 그것이 곧바로 본인이 외치고 있는 원전 확대와 정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모르면서 원전 확대를 외치고 있다. 저는 이게 되게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후보들이 좀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깊은 고민, 그리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게 대한민국 수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 없는 새로움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만 여전히 뭔가 대선 후보로서 이것만 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듣기에는 좋다만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조그마한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한 줄 띡 내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공약들은 좀 보험 회사에서 보험을 팔 때 보험 이름만 가지고 이 보험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 내용이 뭔지 상세 약간은 보여주지도 않고 공약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도 이게 왜 추진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공약들의 기본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속빈 강정 별로야. 저는 정책을 내고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으로서도 그 태도와 자질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나랑 소통을 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5년간 국정을 운영하겠구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다 속빈 강정인 거는 저는 유권자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거에 에너지 그만 쓰고 제대로 된 공약을 속 있게 만들어서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처리가 확실할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서의 확신이 되게 분명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되고 모두를 이렇게 포섭해서 가야 되는데 약간 독단적인 자기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살짝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큰 장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다. 제일 큰 단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아, 이번에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뜻 민주당 후보가 뭐 이런 면에서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선뜻 지지를 권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안철수 심상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다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만들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도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새 정치의 느낌으로 우리가 좀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정치권을 좀 상상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반대로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제 국회 상황 자체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싶은 국정 방향대로 국회가 잘 움직여줄까? 또 한편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또 과학기술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또 기술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또 너무 그런 쪽으로 국가가 치우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2030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도권 중심적이고 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에 다닐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이 갖춰지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반수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또 색다른 길을 원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아까 기후나 뭐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런 이슈 이게 진짜 청년들과 밀접한 이슈다라는 거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5년 대통령을 하는 분이 전 굉장히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후위기와 연금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뽑겠다. 저는 이제 후보들이 청년 공약이다 이렇게 알리고 나온 공약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말들이 진짜 듣기에는 진짜 좋아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진짜 집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결혼하기도 좋고 아이 낳기도 좋고 취업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뭐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금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를 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은 내가 복지 정책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좀 과반 이상으로 넘어간 세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정치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듣기 싫어도 국민들한테 국가에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을 꼭 뽑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빈부격차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뭔가 그런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복지를 어떻게 하겠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근데 모두가 다 경제성장을 하겠다라고만 말하지 그 안에서의 격차를 언급을 많이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근데 그걸 대화의 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정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그분을 뽑지 않을까 합니다. 짱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0.0%